이 지도는 고대 지중해와 유럽 지역의 불교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부 유럽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비롯해 섬나라인 영국, 지중해 권역의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아테네 등 해안에 있는 7개 지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발간돼 화제를 불러일으킨 민식 교수의 법화경과 신약성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것은 종교사나 문명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 대중서이긴 합니다만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출처와 주석이 더 명확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상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을 포함한 북유럽 지역만 보겠습니다. 팩트체크와 관련된 상세 내용과 문명사 측면에서 살펴볼 의미 등은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위도가 낮은 영국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책에는 다수의 간다레 양식 불상이 노섬버랜드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노섬버랜드 지역이 대략 5,000제곱킬로 정도 됩니다. 제주도 2.7배 면적인데요. 이 정도면 발굴 지점을 최소한 우리 면 단위 정도 특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부득이 노섬버랜드 간다레 불상으로 검색을 한 결과 아니키술 내부에 있는 작은 규모의 노섬버랜드 푸실리어스 박물관이 있다고 검색되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의 촬영지로 유명한 아뉴캐슬입니다. 서기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간다라 불상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불상이 고대부터 영국에 있던 것이 아니라 1891년 당시 영국령 인도의 북서부에서 근무하던 3명의 장교들이 발굴해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관계없는 유물이 된 거죠. 다시 검색해 겨우 찾은 것은 교토 불교대학의 스기야마지로 선생이 1992년에 학술지에 올린 논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14대 황제인 하드리아누스 제위 기간 중에 잉글랜드 중북부를 동서로 가르는 약 118km 방벽을 축성하는데 이 유적에서 간다라 부조 조각상이 여러 개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탁실레 발굴을 주도한 존 마셜경이 1951년 출판한 책에 소개한 내용을 재인용했습니다. 북인도에서 가까운 메소포타미아 주둔했던 로마 용병들이 갈릴리 지역인 프랑스를 지나 도보해협을 건너 최변방인 잉글랜드에 파견될 당시 가지고 왔던 흔적으로 봤는데요. 이어서 또 다른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도시 이름일 겁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국제무역도시인 시리아에 팔미라 병사들을 많이 고용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팔미라는 기원전 1,2000년 전 이전에도 인도와 무역을 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다마스커스, 나사렛, 에루살렘으로 이어지는 무역 거점 도시로 인도 문명과 불교의 전파 루트에 포함된 곳입니다. 하드리우스 방벽이 완공된 시기가 기원 후 128년경이고 로마 군단이 영국에서 완전 철수한 것이 408년입니다. 그리고 5세기 중반 이후에는 기독교 전도의 양상이 점점 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에서 불상이 유입되고 불교가 구조적인 제약 없이 전파되었을 확실한 시기는 150년경부터 400년경까지 약 250년 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로마인이 영국 브리튼을 정복한 시기가 기원전 43년이라는 점, 로마를 포함한 지중해 중동부 권역은 기원전 100년경에 이미 불교가 전파된 상황을 더하면 영국에 불교가 처음 유입된 시점은 로마 군단이 처음 영국에 들어간 시기까지 올려잡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